두 페이지 용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팔품사, 그 다음에 주요 요소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물론 강의 중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요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네 가지, 물론, 주격 보호도 되고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보호를 둘로 나눌 수 있고 목적어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주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동사가 가장 중요했죠. 네, 동사. 그래서 동사는 절과 문장의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즉 동사가 있어야 절이나 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on the earth now and forever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for the peace 뭐예요? 전명구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of all mankind 또 전명구예요. 그렇죠? on the earth 또 전명구예요. 그다음에 now and forever는 어떻게 봐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전치사 for 같은 게 있었는데 생략이 된 겁니다. so for now and forever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전명구가 하나, 둘, 셋, 네개온 거예요. 그러니까 9만 4개가 온 거예요. 뭐 12단어에 길게 보이지만 9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못하죠. 마침표를 못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come 같은 경우는 come here, go there, come here quickly, as soon as possible, come down here, as soon as possible. 뭐 그런 표현이 아무리 뒤에 뭐 수식어들이 100개 들어가도 여긴 지금 come, 대문자로 시작해서 exclamation point, 느낌표 또는 마침표로 찍을 수도 있었죠. 또는 문장이 끝났다라는 question mark이나 colon이나 semicolon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 단어이지만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sentence fragment 여기 특히 이 미국의 원어민들 SAT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동사가 없는 구라든지 또는 정속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완벽한 문장 독립된 그런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뭘 써놨는데 그리고 period까지 찍었어요. 근데 보면 주어도 없다든지 아니면 동사가 없다든지 뭐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sentence fragment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run on sentence 뭐예요? 동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올수 없다. 예외는 관계대명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얘도 한번 들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help 같은 거가 있을 수 있어요. help 동사가 원래 help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to를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help와 또 다른 동사가 왔죠? 그냥 동사 두 개가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help의 예외적인 표현이 그래요. 자, 그다음에 관계세절에 대한 예는 이제 나중에 또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동사 관련 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 책에 보면 그게 결국은 동사만 완벽하게 하면 거의 문법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동사에 대한 거죠. will이나 can이라든지 might. 또 과거형이 있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거 있죠. must 이런 거다 물론 조동사로 우리는 배워요. 근데 현대 문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달이라고 배웁니다. 모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테고요. 그다음에 준동사라고 해서 bubbles를 또 이제 배워야 되겠죠. 다 동사와 관련됐어요. 거기는 to 부정사가 있고 부정사 있고 동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분사가 있죠. 그런 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제를 동사로 표현하죠.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그다음에 태, 수동태냐, 능동태냐. 역시 동사로 표시하고요. 법은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역시 동사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을 하죠. 독해를 할때 독해가 잘안 되면 분석을 하면 좋죠. 물론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이제 수시 학습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작이에요. 그렇죠?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이 틀, 예, 틀을 잘, 다시 말해서 총이라고 했죠. 총. 이 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수식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어쨌든 주요 요소를 추려봤더니 주어, 동사만 있는 거더라. 그걸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그러고, 그 동사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기준입니다.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보호를 기준으로, 보호가 없으면 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건 보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가 없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럼 참고로 사전에서 자동사를 VI하고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 I는 뭐의 약자냐? Intransitive. 의 약자입니다. 반대로 그럼 타동사는 뭐냐? VT로 돼 있죠? 그건 여기는 in을 떼버리면 되면서 transitive가 완전 타동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참고로 대부분의 동사들 사전에 보면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가 동시에 되는 게 대부분의 동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거꾸로 비동사처럼 자동사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 보호가 있는 경우,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 보호가 있으니까 불완전해서,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고, 그거를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네요. 그럼 목적어 있으면 뭐라고요? 타동사. 동사. 그 다음에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 그래서 그걸 삼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나오는 사형식도 사실은 같은 형태인데 왜냐면은 목적어가 있고 보호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목적어가 두 가지예요. 즉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와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형식 여기에서 do가 먼저 오면은 간접 목적어에 전치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I-O를 써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전명구죠. 전명구죠. 수식어입니다. 그럼 결국은 목적어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삼형식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IODO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IODO가 오는 거를 보통 누구누구에게 직접적인 어떤 목적어를 동작을 한다. 특히 뭐 물건을 준다.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동사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사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죠. 그다음 불완전에서 보호까지 있으니까 불완이죠.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예문을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넥서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성비 연구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런 강의를 들으면 정말 저희 때도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면 이거를 어떻게 했지 할 정도로 어려운 얘기를 그전에는 무조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고문과 같은 영어 교육이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일상회화, 독해, 즉 말하고 듣고 읽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됐으면 What's the function of language? What is language for? 언어가 뭡니까? It's only for communication. 그렇죠?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됐으면 언어로서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왜 하죠? 뭐 격식을 채려야 되는 대화, 연설, 장문. 연설이나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보면은 그 어떻게
대본 같은 거 써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죠. 즉 써놓는단 말이에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써놓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문이라는 건뭐 글로써 편지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written English가 되겠죠. 그런 어쨌든 대화나 연설에서도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대화, 포멀한 표현, 예, 그런 건 아무래도 우리도 한국말을 할때 써놓는단 말이에요. written을 쓸 수, 물론 완벽한 그 문어체는 아니지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내가 지금 이게 쓰고 있는 말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는 데 쓰는 이 한국말을 그대로 쓰면 문법이 굉장히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선가 말할 때는 문법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한국말도 많이 틀린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애들 맨날 틀려요 말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히 외국인이면서 내 모국어 다닌데 왜 이렇게 문법이 맞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죠? 참.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뻔뻔스럽게 나가자. 네, 말을 할 때는 문법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는 장문 또는 좀 고급 연설 뭐 그런 격식을 차려야 되는 표현, 네, 그럴 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그럴 때는 문법 어법에 맞게 써야지. 그래야 내 학력을 포함한 인격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그 정도 하고요. 자, 참고로 메이크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문을 드릴게요. 이제 5형식 예문을 메이크라는 동사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Food station 전명구 in a hurry 전명구 아 역을 향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서둘러서 아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고. 다 수식어네요. 그럼 결국은 주어 동사만 남아서 일형식이에요. 그렇죠?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주어, 동사고, 일단 명사가 왔어요. 그리고 이건 관사니까 당연히. 이건 관사고, 그 다음에 이건 조난에 해가지고 형용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투더 젠틀맨이니까 아, 전명구네요, 전명구. 자, 그러면 그 신사에게라는 부사구네요. 그다음에 동사구 얘는 어떻게 돼요? 와이프가 명사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조심해야 될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사가 앞에 전치사 없이 온 명사는 항상 신경을 쓰세요. 왜? 자, 주어로 쓰인 이 대명사지만 명사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명사 앞에 전치사 없죠. 여기 지금 이 명사에 전치사 없습니다. 관사가 왔고 여기 전치사가 왔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격이라든지 있긴 있지만 그 어쨌든 99% 명사에 전치사가 없다. 그 명사들은 항상 신경을 써라.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와이프를 만든다. 뭐 을르를 붙일까요? 을르? 한국말로 을르를 붙이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좋은 와이프를 만들어요? 아니죠. 그녀가 와이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주체고 이게 객체에서 이게 타동사로 뭔가를 얘에 대해서 영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become의 뜻입니다.
이런 게 보호입니다. 그렇죠? 보호. 목조와 다른 차이점이 또 그거예요. 이 주어를 그의 신분이나 어떤 뭐 지위라든지 그런 걸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 됐죠. 그런 것들이 보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형식이 됐네요.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1번 문장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고요. 동사. 그 다음에 to the station 전명구 in a hurry 역시 똑같이 전명구인데 아까 말했듯이 부사구고 부사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it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일단은 전치사 없이 왔죠. 예, 전치사 없이 온 명사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뭐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made, it는 뜻이 없는 허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타동사로 이게 목적으로 보지만 예,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he went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surface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에 이거는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낸 거, 뭔가를 해낸다라는 뜻으로 얘가 얘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she's a wife가 되듯이 he's it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삼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doll 명사가 지금 전치사 없이 왔어요. A doll 또 명사가 전치사 없이 왔어요. 아, 이거는 for her birthday present 전명구네요. 뭐뭐로 뭐뭐로써 어떤 용도 역시 부사구의 목적을 나타내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뭘 만들어줬어요? 인형을 만들어줬어요. 누구누구에게? 그의 딸에게. 대상이죠. 상대. 그러니까 I.O. T.O. 그러니까 사 형식이죠. 수요동사입니다. 이런 거가. 자, 마지막으로 5번 볼까요? 간단한 문장 하나로 그냥 끝냅시다. 저 본문. 아, 주어가 뭘까요? 이게 주어죠. 얘가 동사고. 자, 목적어가 왔고요. 당연히 목적어죠. 왜냐면 힘이라는 건 목적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sudden death는 얘를 꾸미는 형용사에 대글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건 소유격이니까 얘를 아, 얘를 또 꾸미겠네. 그렇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아, 이게 목적어고. 얘가 어떻대요? 얘가 슬픈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항상 보호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예, 물론 시제까지 다 이게 과거니까 시제까지 다 생각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He was sad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그게 바로 제가 의미상의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주어동사 뭐 이런 문장이 이 안에 숨어있다라는 즉 넥서스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넥서스의 예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을 I want you to come here right away 빨리 와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표현 하려고 봐요. 봐 그럼 자 주어죠, 동사죠, 목적어죠.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보호입니다. 이렇게 항상 오형식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다 오형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 예, 이건 다 지금 부사구고 얘는 부사구고 그렇죠?
예, 부사고 그 다음에 right away 다 부사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장 여기 왔으면 좋겠어.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여기에 오는 게 누구예요? 너입니다. 너. 그렇죠? 원하는 건 나고 오는 건 너예요. 따라서 이 안에 의미상으로는 이 안에 you가 주어고 그다음에 come이라는 동사가 의미상으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에.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강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